안녕하세요. 마음버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색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젠타, 찐 핑크 색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핑크 스카프 둘렀고요. 핑크 인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찐 핑크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젠타 찐 핑크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아보면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가능한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성향의 색깔입니다. 휴먼 컬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색깔이 마젠타 색깔이에요. 보통 마젠타 색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런 분들이 마젠타 색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선생님들도 마젠타 색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젠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때좀 포근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보실 때좀 어떠세요? 포근합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은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기 마음을 속마음을 많이 털어놓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 또한 많이 털어놓는 편이거든요. 유튜브는 원래 이제 사생활이나 뭐 개인적인 이야기 별로 하지 않는데 저는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저의 대부분을 다 많이 이렇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벗 홍미영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마젠타 핑크의 단점이라면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어이 해내는 그런 그 강한 면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끌어가는 단점.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야 해. 내말 듣지 않으면 넌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끌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젠타 핑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한번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많이 해도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을 지고 또 함께 가는 그러한 성향의 색깔입니다. 저는 마젠타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좋기도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싫기도 해요. 또 마젠타 색상은 균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그 부조화나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색상이 인것 같아요. 마젠타 성향의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자기 방식으로 이끌어 갈 때에는 또 강한 면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고 색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자신의 가진 색상을 알고 싶으시거나 또
자신의 그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메일을 남겨놓을게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제가 분석해서 메일 남겨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색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찐 핑크, 마젠타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드에 대해서, 레드, 빨간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색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색채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색상은 일반적인 색상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약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자신의 그 행동과 또 생각과 또 자신의 그 꿈과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젠타 핑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마음벗 홍미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